일주일 전 녹조가 발생한 영산강에 녹조가 더 심해지면서 올 들어 첫 수질예보제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광주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휴양지마다 피서 행렬이 줄을 서면서 크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후마른데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수매거장 우봉 임해방 선생이 오늘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절정이르면서 피서 행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주로 찾는 숙박시설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폐교가 된 학교 부지에 가족들을 위한 캠핑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아이들은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더위를 피해 대형 그늘막 텐트 아래서 여유를 즐깁니다. 가족 단위 캠핑족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야외 캠핑장은 빈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도시에서 이런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애들하고 같이 노는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도에서 맛과 멋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리조트는 다음 주까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예약까지 마감됐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성수기 예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첫 주에 해가지고 8월 성수기 같은 예약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게스트하우스에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본 뒤 광주의 원도심에 방을 잡고 문화도시 광주를 직접 느끼려는 외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양림동도 있고 충장로 문화예전당에 최 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요. 그걸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남도를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이번 주말 보성에서는 비치 발리볼 대회가, 영광에서는 갯벌 축제, 장성 충령산에선 편백 산소 축제, 고흥 나로 우주해변에선 해안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다채로운 한여름 축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찜통 더위는 다음 주부터나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 도심.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들끓는 가마솥 더위에 시민들은 물폭포를 맞으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물속에서 노니까 그 시원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집에서 에어컨만 쐬다가 나오니까 여기 오니까 물도 만지고 재밌게 노니까 재밌어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2도, 광양 37.1도까지 올랐고 구례 36.8도, 나주 36.5도, 함평은 36.2도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햇볕과 도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오후 2시에 체감온도는 41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운 곳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땀을 많이 흘리고 지쳐가지고요.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일사병, 거기에다가 체온 조절까지도 안 되는 고열이 난 상태를 열사병. 기상청은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광주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절기상 입추인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 중반에는 모처럼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영산강에 녹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환경당국은 먹는 물 아니라고 손 놓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죽삼보 상류 모습입니다. 강물은 온통 녹색으로 변했고 강가 주변엔 녹색기가 생겼습니다. 죽삼보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 녹조 현상이 나타난 이곳 영산포는 녹조가 더 심각해지는 등 영산강 전체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를 호소합니다. 영산포에서 승천보로나 이렇게 운동을 다니면 약간의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덜 좋습니다. 녹조가 심해지면서 죽삼보 구간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수질예보제가 발령됐습니다. 수질예보 중 관심 단계인 죽삼보는
녹조를 유발하는 클로로필 A 수치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독소물질을 배출하는 남조류 세포 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녹조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의 수질 악화가 주변 환경, 또 주민 생활권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개선하는 좀 정부 당국의 좀 이렇게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환경 당국은 영산강은 상수원이 아니어서 녹조가 확산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대응 계획은 없어요.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 조류들이 먹고 사는 영양육류들이 수질 악화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이 정체되는 곳에서 발견되는 큰빛 이끼벌레와 좀 개구리밥이 발견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수중 생태계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마련된 새로운 복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서민들을 찾아내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한신구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김옥심 할머니에게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전에 없던 돈 24만 원이 이번 달부터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터라 기쁨이 더 큽니다. 괜찮았을 겁니다. 아이고 아침에 그냥 가서 찍어봤는데 그냥 내가 춤추겠어 그냥 어머 여름이라도 춤추고 고맙다. 15년 만에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 체계를 세분화한 것과 수급 기준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서 1원만 많아도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등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소득 인정 구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양 의무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소득이 중위 소득에 못 미치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면 재산을 숨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소득 같은 걸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이 좀 높아지더라도.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대략 210만 원에 못 미칠 경우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람만 수급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본인도 신청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저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 급여 제도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개편된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광주에서만 1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국 추매거장인 우봉 임해방 선생이 오늘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이 선생은 생존 예술가로는 유일하게 두 분야 예능 보유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양현성 기자입니다. 승무와 살풀이 춤의 대가로 생존 예술가로는 유일하게 두 분야 예능 보유자였던 우봉 임해방. 80년 넘게 무용 외길을 걸어온 한국 춤의 산 증인 우봉 임해방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8세. 1926년 목포에서 태어난 그는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목포의 기생조합에서 운영하는 권번학교에서 춤을 배웠습니다. 본명은 규태였지만 예명인 매방이 본명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대조 선생에게 승무와 북놀이를, 진소홍 선생에게 살풀이 춤을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매남방 선생에게 칼춤과 등불춤을 익힌 그는 15살에 목포역에서 열린 명인 명창대회에서 승무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 않냐. 중국춤도 배우고 많이 배워라. 그래서 거기 가서 춤을 내가 이제 배운 거야. 50년대부터 군산, 부산, 광주에 무용연구소를 차려 100여 명의 제자를 배출했고 60년대에는 가수 이미자, 김정구 등과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지난 2006년 고향 목포에 설립한 전통춤 전수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는 살아생전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내 건강관리만 잘해갖고 건강만 하면은 목포 전수관은 죽을 때까지 내가 끌고 나가야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춤을 잘 출 수 있다던 고 우봉 임해방 선생.
그의 섬세하고 강한 춤사위는 이제 영원한 전설로 한국인의 가슴에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이후에도 협상의 성과가 없으면 17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8.3% 정률 인상과 지난해 경영 성과금 배분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와 올해 실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을 제시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나라 밖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입니다. 의료봉사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고 제2의 동남아시아 광주진료소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기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캄보디아로 떠난 한진이 몇 차례 해외 의료봉사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해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동행한 친구들이 많아서 더욱 유익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방문하고 친구들한테 풍선 아트도 해주고 그 크레파스로 그림도 함께 그리고 그러면서 문화봉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잔심부름을 도맡고 현지 아이들과 부대끼고 살아있는 역사 공부까지 했던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분들이랑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이기적이었고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나라 밖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 동남아시아 광주진료소는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대동 공동체의 정신이 시대를 뛰어넘어 다시 발현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1년.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제2의 광주진료소를 네팔에 건립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네팔은 올해 초 대지진의 참사를 겪었고 광주에서 오랜 기간 의료봉사의 경험을 축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를 더 널리 알리고 또 광주 정신을 전파하는데 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잉태된 광주 정신이 제3세계 국가에서 활발하게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홍복학원이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된 이후 첫 이사회를 열어 법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 6명과 기존 이사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법인 수익용 재산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해 홍복학원이 건전한 사립학교 법인으로 정상화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조희공 전 울림중학교 교장은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등 두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공백 문제를 해결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는 나주 영산강저류지 야구장과 세지중학교 야구장에서 중학교와 주니어 129개 팀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앙 4개 리그와 리틀 유소년부 1개 리그 등 총 5개 리그로 나눠서 각각 토너먼트 방식으로 왕중왕전 없이 리그별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화순경찰서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1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일 새벽 화순군 이양면 79살 박모 씨 할머니의 집에서 박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